안녕하세요, 여러분. 드디어 여름이 끝나가네요. 저는 공원에서 운동을 하거나 삼시세끼를 집에서 밥해 먹기 위해 장을 보거나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외출을 아예 안 하는데요. 물회가 너무 땡기는 이 계절을 힘겹게 보냈네요. 안 쓰고 안 입고 버는 족족 저축만 하는 저축왕답게 운동하는데 돈안 씁니다. 이 소비 지향의 시대에 발 맞추지 않고 지금도 수입을 족족 저축하고 있답니다. 지금 폴더 접기 하고 있어요. 야매로 익힌 건데 허리가 너무 시원해요. 연이어서 폭염 경보가 뜨는 와중에도 저 에어컨이나 선풍기 안 틀어요. 배우 생활할 땐 여름에 고급 펜션에서 공짜로 에어컨 바람 쐬면서 피서를 즐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방에서 미드나 보면서 방콕을 헤매고 있네요. 지금 그레이 아나토미 시즌 4 달리고 있어요. 물론 저는 남은 여생을 드라마도 실컷 보고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실컷 하면서 살 거니까요. 여러분, 다들 늦더위까지 잘 이겨내시고요. 저는 18년 차 활동형 히키코모리답게 방콕에서 변함없이 똑같은 주말 보낼게요. 운동을 정말 참 많이 하는 세리암이었습니다.